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요즘에도 여전히 마스크 실랑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편의점 주인이 턱에만 걸친 마스크를 손님에게 제대로 써달라고 지적하자 그 일행이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편의점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장난하듯 손을 흔드는 남성. 마스크를 턱에 걸치면 매장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업주가 경고하자 이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남성의 일행이 업주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카운터로 와서 결제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 욕설을 하시는 거죠. 니까지 껴오는데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쓰라 말하고 하는지. 업주가 나가달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업주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급기야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뺨과 팔을 내리치는 남성. 난동은 약 20분간 이어졌고 편의점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업주는 목과 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는데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무서워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무섭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런 일부 손님들한테 받는 정신적인 피해가 제일 크죠. 그게 제일 힘드네요. 경기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려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